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은 아소스의 스파이더백 G2 버전에 대한 리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2리터 정도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하고요. 지금 보시는 이 제품입니다. 가운데 이렇게 지퍼가 하나 있고요. 위쪽으로는 뭔가 흘러내리지 않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실제로 이쪽이 위쪽인데 위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아래쪽에도 있나 그러면? 아래쪽에 되어 있네요. 어느 쪽이 되었든 흘러내리지 않게끔 되어 있는데, 아래쪽은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고, 위쪽은 이렇게 구멍이 되어 있어요. 망사보다 좀더 튼튼하고요. 재질은 그 아소스 재킷 있잖아요, 바람막이. 그 재질 같은 걸로 여기가 되어 있고요. 이 회색 부분만.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그냥 뭐랄까, 딥숏에 좀 두꺼운 버전인가? 그렇게 돼 있고, 이 끈은 확실히 그 딥숏의 끈과 동일합니다.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. 그리고 제가 맸을 때요, 이게 목 뒤에 달라붙어요. 이게 끈 조절이 따로 없잖아요. 제가 라파 거는 끈 조절하는 거 갖고 있는데, 얘는 뭐끈 조절 이런 것도 없어가지고, 그냥 빼박입니다. 그냥 하나의 형태로밖에 맬 수가 없고요. 스파이더 백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. 이게 이쪽인 것 같아요. 이렇게 글자가 있는 거 보니까 이렇게 글자가 있고요. 그럼 지퍼가 아까 아래쪽에 오는 게 맞네요. 이렇게 반대쪽에는 되어 있습니다. 사이즈는 굉장히 작아요. 한 뺨, 두 뺨? 두 뺨이 채안 되는 것 같아요. 또 글쎄요, 저는 라파의 그 가방을 쓰고 있거든요. 똑같이 이렇게 운송하는 가방? 라파 가방은 여기에 끈에 여기에 카드 같은 거 넣을 수도 있고, 이렇게 가슴 조여가지고 딸깍하면서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게끔 그런 디테일도 있는데, 얘는 되게 심플하면서 비싼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세요.